어서오세요. 반가워,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영미가 시스루뱅을 자를 거야. 시스루뱅은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앞머리, 알지? 이 시스루뱅은 모든 얼굴형에 다 잘 어울려. 좁은 이마, 넓은 이마, 막 얼굴 막 크고 좁고 상관없어. 이목구비까지 또렷하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겠지? 시작할게. 준비물은 드라이기, 분무기, 가위랑 빗. 우선 분무기로 모발을 충분히 적셔줄게. 이렇게 젖은 모발을 드라이기로 이용을 해서 오른쪽 모발은 왼쪽으로, 왼쪽 모발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말려줄게. 이렇게 말리는 이유는 돌아간 뿌리를 일자로 떨어뜨려야 예쁜 커트라인이 나오거든. 그래서 한번 말려볼게. 돌아간 뿌리들이 일자로 잘 떨어져서 말려진 것 같지? 이 상태에서 섹션을 나눠보도록 할게. 섹션은 여기 헤어라인을 기준으로 1cm 정도의 꼭지점을 정해서 나의 눈썹 산을 일직선 기준점으로 연결을 해줄게. 꼭지점에서 눈썹 산 위에. 여기서 잘못하면 양이 많아져서 시스루뱅이 아니라 풀뱅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나머지 모발은 귀 뒤로 깔끔하게 당겨서 걸어주고 반대쪽도 꼭지점에서 나의 눈썹 산 바로 위 여기까지. 손가락을 대고 빗으로 손가락까지 만난다는 기분으로 깔끔하게 섹션을 나눌 수 있어. 중간 부분에 모발의 소량만 잡아서 기준점을 만들어줄게. 길이는 눈동자쯤. 손가락의 윗부분이 아닌 아래쪽을 잘라줄 거야. 그 다음에는 여기 삼각형에서 제일 끝부분인 모발을 잡아서 코끝으로 바꿔와서 이번에는 손톱 위를 커트를 해줄 거야. 이렇게 자르고 빗어주면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요 부분, 여기 가이드와 여기 가이드를 이어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연결을 해줄게. 반대쪽도 똑같이 가운데 기준점이랑 여기 아까 잘랐던 기준점을 연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하면 시스루 커트는 이걸로 완성! 드라이를 한번 해볼게! 가운데 3분의 1 정도의 양을 잡아서 자연스럽게 굴려주고 쭉 일자로 내려와서 끝에서만 컬을 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굴리듯이 원을 그리듯이. 그리고 여기 제일 긴 부분은 흐르듯이 바깥으로 흐르듯이.
이렇게 드라이를 했을 때 생각보다 길이감이 좀 올라가니까 아까 여유 있게 눈동자 쯤에서 잘랐는데 길이 살짝은 자유롭게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시스루 뱅 완성.